안녕하세요. 국가행정감염연구소 플라즈마개발연구센터의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군산은 뭐 유명한 데가 많죠. 짬뽕집, 빵집.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연구하고 있는 곳은 오식도동이라는 곳입니다. 핵융합 연구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반도체, 에너지, 환경, IT, 농식품 등등 다양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한 플라즈마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센터는 한 5개 정도 건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시는 게 본관동, 이쪽에 보시는 게 복합연구동. 저 멀리 잘 안 보이실 텐데 환경연구동도 있고 기숙사동도 있고 설비동도 있습니다. 태그를 찍고 으쌰 출근을 하면 매일 체크를 합니다.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분야는 기반기술, 원천기술, 응용기술 등이 있는데요. 제가 속한 혁신기술연구부에서는 농식품에 활용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플라즈마 발생원 연구팀을 맡고 있는데요. 플라즈마 장치를 만들고 얘를 농식품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즈마라는 게 좀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기적 성질을 띈 기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뭐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이 번개. 왜 예전에 선조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번개가 많이 치면은 그 해에 농사가 잘 되는 풍년이 든다 이런 속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이런 경험들을 과학기술로 발전시켜서 생산이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기간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균을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을 들어가야 될 시간이네요. 원래 연구소에서는 그런 전문성 향상들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자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장비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잠시 교육을 좀 다녀오도록 할게요. 네,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날이 좀 선선해가지고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같이 먹자. 사람들이 이거 보면 먹방 촬영하는 줄 알겠다. 맛있게 먹어줘야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지금 들어가기 전에 연구소 부대시설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취미활동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으로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헬스장, 그리고 당구장도 있고요. 옆에 탁구장, 풋살장, 그리고 농구대, 족구장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꽤 있어서 기숙사 시설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 플라즈마로 농식품들을 저장하는 저장창고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지금 전라북도하고 우리 정부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건데요. 이거랑 똑같은 세트가 지금 전라북도 완주에도 하나 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플라즈마 처리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저장기간이 연장되는지를 보고 여기에서는 처리 안 한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 실험들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양파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실험이 아까 설명드렸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양파를 갖다 놓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상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상자마다 조건들을 달리해가지고 어떻게 플라즈마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저장 성능을 보이게 되는지 등을 실험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제 실험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반갑게 인사해. 실험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 돼? 지금 바로. 오케이, 가자. 다 우리 연구소를 위해서야. 유튜버 진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출해야지.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나와라. 자, 여기가 저희 실험실입니다. 은정 씨 와 있네. 안녕. 실험하자. 실험을 하려고 지금 옷을 다 바꿔 입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쪽에서 만드는데요. 만들어진 플라즈마 가스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제 플라즈마
그리고 경험한 그런 물들이 되는데 얘네들도 저희들이 이제 살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학회에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 지금 연결은 다 됐지? 네. 이쪽 아웃으로 뺐고 예, 지금 막 플라즈마를 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보라색 빛이 좀 나는데 제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걸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계속 말로만 플라즈마 했는데 진짜 플라즈마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가 NFRI인데요. 그걸로 글자를 한번 새겨봤습니다. 보시니까 좀 플라즈마가 무언지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저는 기타를 칩니다. 한번 튕겨볼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율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마. 그냥 사람들 생소하게 들렸던 이 플라즈마가 사실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우리 국가행동학연구소와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